오늘 한동훈 임명은 사실상 예고된 거였죠. 우리가 보면 윤석열의 마이웨이예요. 결국은 마이웨이 정치예요. 겉으로는 뭐 국회에서 찾아가서 뭐 협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윤석열 협치 강조 뭐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그냥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인사권은 내가 휘두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임명은 예고된 수순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뭐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들을 올려봐야 뭐 사실 그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순서는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 내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이 있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민주당이 사실상 한덕수를 딜을 카드로 썼어야 되는데 아마 먹히지 않았을 거예요. 윤석열은 누구보다도 이 조폭 출신, 검찰이라는 조직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거의 깡패 조직과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사법연수원을 나와서 법률가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검찰이라는 검사 동일체에 속하다 보면 하나의 어떤 조폭 회사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리 밖에서 뭐라고 해도 본인이 한동훈이라는 어떤 기수에도 맞지 않고 사실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라는 것과 검찰, 사실 조폭 깡패가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호영을 보류시키는 것은 미리 보류시키고 나중에 날리면 사실상 한동훈 임명하고 정호영 보류 수순으로. 정호영은 사실상 사퇴각이에요. 사퇴각인데 미리 사퇴시키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남겨두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돼요. 이미 정호영은 버리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동훈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사실상 강한 대여 투쟁을 이어갔어야 돼요. 국회에서 집단 농성이라든가 한동훈은 법미꾸라지로서 법 기술자죠. 이거는 사실상 한동훈 임명은 민주당의 의석 줄이기예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한동훈 법무부,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어요. 결국은 법무부는 행정부의 어떤 그 기관이고 검찰청은 외청이잖아요. 법무부의 외청인데 결국은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오면 늘그 시비가 걸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법무부도 검찰화가 된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5년 지우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에다가 앉히는 순간 쟤네들이 할 거는 뭐죠?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이렇게 본인들이 세팅이 딱 끝나면 두 가지 트랙을 갈 거예요. 딴거 없습니다. 민주당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되게 쉬워요. 조금만 의혹 있으면 누가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유죄 판결 나오게 하면 배지 날리고. 지금 민주당 여러분들 많이 줄어들어갖고 168석이에요. 언제 180석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168석밖에 안 남았어요. 현직 의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거죠. 니들 털어서 먼저 안 나와? 그냥 한동훈이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민주당의 150석 의석을 깨고 결국은 재보궐을 해서 국힘이 가져가고. 그게 2020년 총선 전에 그래서 한동훈이를 가장 빠르게 이런 무리수를 두더라도 법무부 장관에 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누가 보아도 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한동훈 법무장관 취임은 민주당 의석 줄이기, 그 다음에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국힘당이 과반석 이상을 가져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더하면 이재명 후보를 기소하는 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진 못합니다. 지지율이 높아서. 그럼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걸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차후예요. 저는 이게 눈에 보여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그냥 이게 순서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설마설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의 마이웨이는 예고가 됐었고,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요, 군사정부는 쿠데타에 의해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은 무식한 놈들이에요. 총과 칼로, 탱크로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치인들을 구금했어요. 과거 5.16도 그랬고, 5.18도 그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인들을 구금시키고, 의회를 해산시키면서, 그리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누가 봐도 정치인들의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고 구금을 시키니까 반민주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정치인들을 구금시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자네들이 볼 때는 법미꾸라지 법기술자들이 합법적으로 의원들의 어떤 의혹들을 누군가가 고발을 해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그 의원들은 누구나 여러분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지만 기소가 되는 순간 위축당하죠. 위축당하고 검찰에 오라가라면서 수사받고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재판 진행되면 결국은 배지가 날아가고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게 결국은 이제 들어가는 시나리오죠.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의 캐비넷에서는 수많은 의원들의 선거법 또는 비위 사실들을 갖고 있겠죠. 윤석열이 가장 믿는 한동훈이 가장 잘하는 게 뭐죠? 기획수사예요. 기획수사. 얘는 이렇게 해서 잡아라. 얘는 이렇게 해서 잡아라. 얘는 이렇게 해서 잡아라. 이제는 법무부가 대놓고 사실상 검찰총장은 시녀에 불과하고 법무부와 윤석열이 모든 검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간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고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총장 후보에 이두봉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이두봉이 누굽니까? 보복 기소, 유우성 씨 사건을 보복 기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도 보복 기소라고 하면서 사실상 유우성 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아시면 최강욱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소리 질렀던 그 검사, 윤석열이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사가 보복 기소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했는데 진짜로 보복 기소했던 사람이 바로 이두복입니다. 지금 첫 검찰총장의 물망에 올라요. 이런 자들은 사실상 사법 처리를 당하고 감옥에 있어야 될 새끼들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두봉 검찰총장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검찰총장에는 송경호가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송경호가 누군지 아세요? 서울지검장에는 송경호, 검찰국장에는 신재용, 완벽한 특수부 윤석열 라인이고, 송경호가 누구냐? 바로 조국 장관 수사 지휘했던 놈이에요. 조국 장관 죽이기에 일선에서 싸웠던 송경호가 중앙지검장까지 간다고 있어요. 거기에 검찰국장은 신재용, 누가 봐도, 이게 여러분들 그래요. 한동훈을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 시키면 그 밑에 기수들은 다 날아가니까 그냥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에다가 한동훈을 내리꽂고 검찰에는 기수 파괴를 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심은 거죠.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국장의 신재용, 권순정은 윤석열의 대변인이었죠.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장의 송경호를 거명을 하고 있어요. 검찰의 최고 요직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권과 사실상 돈을 관리하죠. 신재용이 누구냐? 사법연수원 28기.
한동훈은 사법연수원 27기. 그러니까 서울고검 송무부장과 그다음에 권순정 29기. 다들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제가 이재명 잡기 위해서 지금 세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잖아요. 이 송경호 이자가 조국 장관님 수사를 했던 한동훈과 송경호가 손을 잡아갖고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현재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했죠. 이거 이재명 잡으려는 세팅이에요. 송경호. 그럼 검찰은 어떻게 할까?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증인들,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재명 후보를 배임으로 기소할 겁니다. 배임. 알고 방치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왜 배임이냐? 이수진 의원님이 한 적이 있죠. 내가 밖에 나와 보니까, 내가 판사의 복을 벗고 밖에 나와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잘한 짓이지만, 재판관들이 볼때 이거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았다라고 엄연히 보게 되면, 이거는 배임 사건으로도 엮을 수 있다. 얘네들은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기소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지금 세팅을 한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이나 우리나 여러분들은 솔직히 설마 설마 하고 있죠? 이거 100%예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빨리 이번에 6.1 지방선거 끝나면 배지를 다시 겠죠. 배지를 달고 전당대회 일정을 땡겨서라도, 지금 전당대회 일정을 좀 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현재 비대위 체제예요. 굳이 8월 달에 예고돼 있는 전당대회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현재 민주당에는 당대표가 없잖아요. 전당대회를 저는 몇 주라도 땡겨갖고 빨리 이재명 후보를 당대표로 앉히고, 그래서 검찰과의 일전을 하고요. 버리고 있어야 돼요. 유유성 씨 사건이 조작됐다라고 해서 유유성 씨가 무죄 판결이 나오자 보복 기소까지 하는 이두봉과 그의 일당들이 검찰총장에 가고, 거기에 송 이런 자들이 지금 송경호가 중앙지검장 가는데 이재명 후보를 가만 두겠습니까? 가만 안 두죠. 최소한 기소를 하겠죠. 지금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민주당 의석 줄이고 이재명 기소하고, 그래서 계속 재판에 말리게 하고, 조중동은 옆에서 화력 지원하고. 우리가 조국 장관님 어떻게 죽이는지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임명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윤석열의 이런 뭐 협치? 아니죠. 윤석열은 그냥 측근 정치예요. 정국이 얼든 멀든 무조건 조중동에서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써주면 끝인 거예요. 추경 민주당이 안 해줘서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총리 인준도 민주당이 안 해줘서 안 된다. 선거 앞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 겁쟁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악영향이 있으니까 한덕수 임명해주고 추경 심사해주자. 늘 그런 식으로 한발 물러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협치를 포기한 윤석열의 깡패 정부예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냐면, 민주당이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요. 여당인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미 지지자들은 야당 지지자로 태세가 전환됐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려고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처음에 그런 환상에 젖어서 지금 어느새 168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깨우치고 나와야 될게 의석수 믿고 여당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서 점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150석 이하로 깨진다는 더 이상 지킬 게 없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야당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제대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의석수 날아가는 거 뻔하고, 거기에 이제 공중파도 장악당할 것이고, 거기에 이재명 후보 기소당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 기소당하고 조중동이 계속 검찰발 흘리는 기사들을 써내고, 그럼 마치 이재명이 재상종의 주인이가 돼버리고, 결국 대선 후보 날리고. 이게 이재명 대선 후보 날리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님에게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당대표를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 당대표를 맡는 순간 이재명은 죽어요. 이재명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당대표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재명은 살 테고 지지자들이 알아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은 대권 후보라는 걸 잊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인 걸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의 대권 못 나가도 좋다라는 각오를 하고 민주당을 바꾸고 민주당과 전면적인 검찰 정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측근들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내내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면서 하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원과 지지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이재명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도 대통령 후보니까 몸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갖고 당대표를 잡는 순간 이재명은 당해요. 물론 저도 이재명 후보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돼도 좋다라는 각오로 당대표를 해서 당을 개혁하고 전면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야당이라는 인식을 민주당 전체에게 퍼지게끔 해줄 때 싸우는 야당이 되고 강한 야당이 되고 적어도 마이웨이 정부였던 저런 깡패 정부가 민주당을 무서운 정당이구나. 국회의 의석수가 중요하구나. 지금 국회는 의석수가 깡패구나. 그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도 그런 각오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당분간은 대권 후보라는 걸 지우셔야 돼요. 대권 후보라는 걸 지워야 돼요. 이재명은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이재명은 국회의원이고,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당대표를 얼마나 전투적이고 싸울 수 있는 당대표를 만드는 거는 지지자들이 뒤에서 받쳐주면 되는 거예요. 5년 뒤에 대통령 후보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누군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싸우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지, 대통령에 나가기 위해서 민주당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재명은 죽습니다. 모든 걸 던질 각오를 하고 당대표에서 싸워줘야지, 또 하나의 이재명의 시나리오가 써지는 거예요. 이재명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재명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대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재명 다칠까봐 지지자들이 벌벌 떨면 안 돼요. 다치더라도 이재명이 앞장서야 돼요. 그쵸? 당대표로서 이재명이 다치면 이재명은 더큰걸 얻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이재명 한 발짝 물러서라. 그러는 순간 이재명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예요. 그 나쁜 놈들이라는 것은 법 기술자들이에요. 법 기술자들은 자기네들이 무조건 기소로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배지도 뺏어가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지지자들이 돼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서는 이재명 뭐 당대표 괜히 상처만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처를 입는 과정이 얼마나 민주당과 민주진영을 위해서 상처를 입었냐.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입는 것은 이재명의 스펙트럼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쵸? 이재명의 스펙트럼이 좁아져요. 대권 후보 나가기 위해서 점점점 몸살인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져요.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넘어야 될 산이라고 하면 맨 앞에서 검찰에 총대를 메고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하면 이재명은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에서 이낙연 하는데 이낙연은 끝난 정치인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낙연 얘기 꺼내갖고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데 혈압을 올리지 마세요. 지금 누가 민주당에서 선거를 이재명과 붙어갖고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응? 괜히 이낙연 얘기 꺼내갖고 서로 갈라지고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응? 그런 거 생각조차 하는 게 계속 저쪽,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틈새가 너무 많다. 저들이 맘만 먹으면 진짜 한 댓글부대 한 1000명만 동원해갖고 갈라치기 하려면 그냥 순식간에 갈라져갖고 싸우면 난장판이 돼버리는 현재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이재명이 싸울 수 있게끔 밀어주면 되고 이재명만 바라봐요. 그 이상한 애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계속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 시간에 국힘당의 윤석열과 한동훈과 얘네들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 이낙연 나이가 몇 살인데 정치를 또 합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지금 현재 굉장히 위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설마예요. 얘네들은 조국 장관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설마 구속시킬까? 당했잖아요. 어? 당했잖아요. 저도 설마하다 당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경심 교수님을 그놈의 표창장 하나 갖고 저는 구속시킬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만들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구속시키잖아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만들고 검찰총장에 이두봉이로 만치고 중앙지검장에 송경호로 만친다는 것은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데 가장 먼저 힘을 쏟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은 우리 마음속에 검찰이 기소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한다라는 것은 이미 확연된 거예요. 가만 둘 놈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굳은 각오를 하고 그런 검찰이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당대표 돼서 검찰들과 싸울 때 끊임없이 시민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면 검찰이 이재명을 가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기소됐다 그래갖고 이재명을 외면하고 이재명을 멀리하려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탄탄하면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이 어떤 기소가 됐니 무슨 사건이 누가 발설해 엄청난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조중동행과 검찰이 뿌릴 거예요. 어? 누구 뭐 김만배 녹취록 들어보니 김만배 이재명이 시켰다 이런 말들 그냥 막 쏟아내고 개지랄들을 할 거예요. 그때 민주당 안에서는 또 이재명이 진짜 그래?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민주당 지지자지만 에이 조국도 설마 뭔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쵸? 조국도 뭔가 있겠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어떻게 설득해요? 응? 분명히 똑같은 전차로 가는 거예요. 언론이 수백만 건의 기사를 쏟아내고 실질적 대장동 진실이 드러났다 막 지랄해요. 응?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 포털의 중심적인 기사만 봐요. 그때 잘 뭉치라 그런 거예요. 그때 또 당할 순 없다. 조국 죽였던 검사들 또 같은 지랄하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싸워주면 돼요. 이번에는 이재명이냐? 예고된 스승. 늘 먼저 알고 먼저 대처하면 덜 아파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 기소됩니다. 가만 안 둬요. 우리가 그때 조중동 기사 볼 때마다 니들 또 시작했냐? 그리고 조선과 중앙과 동아 어떻게 맞서서 싸울 것이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렇고, 그렇게 싸우면 안 돼요. 검찰은 결국은 사법부도 검사들의 편이에요. 제발 내부의 싸움은 좀 중지해달라. 이미 죽은 이낙연 갖고 그만 좀 비토해라. 이낙연이 무슨 힘이 있냐? 그 이낙연을 추종하는 여러분들, 이낙연 개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반 이재명 개가 이재명을 지지할 수 없으니까 이낙연을 내세워서 대선을 치른 거예요, 경선을. 이낙연이 여러분들 무슨 개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낙연은 친문도 아니에요. 반 이재명 개가 이낙연을 앞세워서 이재명과 싸웠던 거예요. 이낙연 다음 대선 나오려면 78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이낙연 따위와 라이벌 의식을 갖는 지지자가 되지 맙시다. 진짜 이낙연 따위의 라이벌 의식 갖고 그런 지지자가 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이해는 가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박수박하고 비토하는지.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이재명을 지킬 수는 없어요. 이번 여러분들 잘 보셔요. 제가 왜 박지원 얘기도 그만하라고 했냐.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민주당은 전당대회 체제예요. 그럼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순간 박지원 이런 애들은 얘기거리도 아니고, 나머지 최고위원이 누가 들어가서 민주당이 민주당 다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도 당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당원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민주당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이 정말 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본인들이 사실상 폭주를 하고 있어요. 폭주.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주에 맞서서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자꾸 우리끼리 싸우면 쟤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방송은 좀 긴장해라. 눈에 벌써 저놈들이 어떻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치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는데, 그놈의 수박 타령 그만하자. 그렇게 수박이 미우면 당원이라도 가입해라. 민주당 입당도 안한 것들이 입으로만 수박 타령하지 말고 당원 가입해서 각종 본인들 지역에서 경선에서 날려라. 제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는 이유,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 교집합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교집합이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정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만나는 이유는 아니겠죠. 누가 봐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상 가장 그 친밀감이 있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사실상 북핵을 키워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트럼프 정부는 겉만 화려했지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찾는 건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기미를 보여야만 중국을 견제하고 본인들이 미국이 동아시아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존경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본 거죠. 그래서 대북 특사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라는 현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미국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북한의 현재 어떤 남북의 문제는 교착 상태가 뻔히 내다 보이고,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선두적으로,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 미하북아어북 남한의 문제를,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정부가 풀어나갔죠. 선도적으로. 이해하세요?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라고 하면서 남북 대화를 많이 하면서 미국이 옆에 끌어들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남북 대화는 사실상 교착 국면으로 들어갈 테고, 결국은 미국 주도하에 한반도 문제를 다시 재설정한 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하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나 미국의 의사를 대북 특사로 사실상 미국의 어떤 의중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대화가 될 거다,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연장선에는 어떤 그 종전 선언도 포함될 수 있는 거고, 그왜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굳이 종전 선언에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이 뭐 권영세를 보내갖고 김정은과 얘기한다 그래갖고, 그거 김정은 위원장이 권영세랑 만나갖고 무슨 심도 있는 대화를 할 이유는 없죠.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번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 특사니 아니면 미국의 의중을 문재인 대통령 얘기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어떤 그 소식을 접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제가 딴 면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 미국에서 바이든의 인기가 굉장히 낮아요. 미국에서 바이든에 대한 굉장한 인기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한반도 문제로 돌파구를 삼아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데도 약간의 이용을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의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소련이,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북한 문제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북한 뒤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래서 한반도 문제만큼은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찾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12시가 넘었으니까 5.18이죠. 43년 전에 광주에서 대한민국 공수부대들이 무참히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살생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5.18이 터지기 전에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났죠. 박정희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는 부마 항쟁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6이 터지고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부마 항쟁은 역사 속에 숨어졌죠. 전두환이가 5.18 하면 전두환이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전두환이는 두 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사실상 두 번의 쿠데타예요, 전두환이는. 12.12 쿠데타는 어떤 쿠데타냐면, 그 당시에 그 박정희가 죽고 나서, 그 당시에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전두환이는 투스타였어요. 투스타였는데, 자기가 보안사령관을 맡아요. 보안사령관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이제 정승화라는 계엄사령관이 있었어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최규하, 임시로 최규하가 대통령직을 인수를 받았죠. 최규하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최규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12.12 군사 반란이에요. 하나회를 중심으로 노태우, 전두환이,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12.12 군사 반란이라는 것은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그 다음에 장태환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김진기 육군 헌병
헌병 감등을 체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12.12 군사 반란 이후에 실질적으로 하나회를 중심으로 본인들이 정권을 잡죠. 그럼 5.17 쿠데타는 무엇이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군을 장악을 하고 전두환은 빠르게 승진을 해갖고 육군 대장까지 막 올라갑니다. 육군 2스타에서 3스타, 4스타까지 막 올라가요. 이제 5월 17일 정도 되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합법적인. 그래서 5월 17일 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계엄령이야? 라고 하면서 전남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엄 반대의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전남대 앞에서 학생들이 5월 18일 날, 5월 17일 날 전국의 비상계엄, 그리고 정당 해산, 그리고 정치행위 금지를 선포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막 영장 없이 학생들과 정치인, 제안인사 막 2,699명을 연행을 하고, 막 구금을 해요. 그러니까 5.18이 전국에서도 들고 일어났는데 전남대에서 이제 시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대에서 시위를 계엄 철폐, 계엄 철폐, 독재 타도 막 이러면서 데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대학생들이 할수 있는 데모예요. 근데 무자비하게 공수부대들이 진압을 하는 겁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봐도 아니 학생들이 저거 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엄인데. 계엄, 철폐, 독재, 타도, 뭐, 신군부 물러나, 계속, 대학 전남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참의 사건이. 근데, 지나가는 시민들이 봐도,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을 하고, 곤봉으로 패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시민들까지 패면서 이게 불길이 확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같이, 이 광주 항쟁으로 번지기 시작한 게이5.17 군사 쿠데타 계엄령, 그 계엄령에 반발한 전남 대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고 조선대 각종 학교로 퍼지면서 거기에 시민들이 합사해 갖고 5.18 민중 항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빅골관제에서 결국은 민주화의 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18년 동안 박정희 장기 독재를 우리가 끝냈다라고 1979년에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1980년에 민주화의 봄이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의 민주화의 봄을 전두환이가 결국은 탱크와 총과 칼로 우리 민주화의 봄을 신군부에 의해서 짓밟힌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사망자 165명, 사망인정 실종자가 70명, 사망 비인정 실종자가 300명, 그 다친 다음에 죽은 분들 사망자가 376명, 부상자가 3,139명, 구속 및 구금 피해자가 1,589명, 사망자는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수천 명이 엄청나게 죽었고요. 전체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전체 희생자 가운데 여성이 21.1%,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5.6%, 61세 노인이 6.2%를 차지하고, 이런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의 결국은 김영삼 정권 때 하나회를 척결을 하고, 12.12 5.18 재판으로 반란수계, 결국은 내란 음모로, 결국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건이 5.18 사건이죠. 여러분들의 5.18이라고 하면 역사 속에서 영화도 많이 보고, 그 당시에 많은 증언들이 있죠. 5월 18일 이후에는 밖에서 광주로는 철저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공수부대가 각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를 다 차단을 하고, 밖에서는 나갈 수 있었더라고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군대가 학생들과 시민들과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총과 칼로 민주화의 봄을 맞으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80년 봄은 굉장히 박정희 독재 권력에 벗어난 전국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의 봄이었거든요. 그런 무참하게 살육의 현장으로 만들었던 전두환, 그런 5.18의 숭고한, 여러분들,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거는 민중 항쟁이에요. 항쟁이라고 부르는 거와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좀 다릅니다. 격을 낮추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은 아니고 이건 민주화 항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우리 5.18 이후에 사실상 민주주의의 산 역사적인 지역으로 광주가 뽑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4.19 아니면 우리가 그3.1 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4.19이고 그다음에 8.7 민주항쟁 그다음에 5.18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이 피의 역사예요. 수많은 피를 흘렸고 국민들은 죽어나갔고 그런 살인마 전두환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고 그런 정치 세력들의 중심에는 국민의힘이 있고 그 배후에는 조선일보가 있고 그 조선일보는 5.18 민주화 항쟁에서 피를 흘렸던 우리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을 하고 그게 슬픈 역사죠. 최근까지도 5.18을 폄훼하고 그랬던 김진태가 지금 강원도지사에 나와 있고 5.18이 반란 수괴들의 따까리였던 새끼들이 결국은 또 정권을 잡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알면 화가 안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안 치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5.18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역 회군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아니, 서울역 회군이 아니라 부마 항쟁. 부마 항쟁은 어떻게 보면 부마 항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에서 박정희가 그 차지철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뭐 수백만, 300만 명도 죽일 수 있는데 사실상 부마 항쟁을 무력 진압을 하려고 그랬고 그런 무력 진압을 예고했던 박정희였고 그럼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죽고 결국은 1979년 박정희 정부는 종식이 되고 박정희 정부를 종식시킨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시민들이 독재에 항거하면서 종식시킨 건데 또 다른 군사정부가 드러나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아이러니합니다. 박정희 18년 정부를 종식시켰더니 전두환 신군부가 들어서고 87 항쟁에 의해서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잠식시켰더니 3당 야합에 의해서 김영삼이라는 또 다른 정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민주화운동을 얘기할 때 절반의 성공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국민들을 학살했던 놈들, 결국은 이놈들이 늘 북한을 이용하고 5.18도 역시 북한의 남침선언을 얘기했던 놈들 참 속상하죠. 피의 역사입니다. 피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5.18 이후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87 전두환 정권이 무너지기까지는 이 5.18의 정신에 의해서 80년 광주에 참혹했던 사실을 그 당시에 많은 대학가에서는 비디오가 돌았고 외국판 비디오 그런 것들이 돌았고 5.18의 숨겨진 역사는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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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면서 사실상 민주화의 열기가 서울에서 터져 나왔고 그때 박정철군, 이한열 열사 등등 하면서 8.7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거예요. 제가 보면 8.7 항쟁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5.18의 피해 역사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극을 받아서 5.18의 전두환 신군부에 참혹했던 학살의 현장이 대학가를 움직였고 그 당시에 87 전두환 정권을 종식시키는 그때가 일어난 거죠. 전두환이가 결국은 호헌철폐 우리가 외칠 때 호헌이라는 건 헌법을 준수한다는 거죠. 전두환 정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직접 투표를 한게 별로 안 돼요. 88년도에 대선 때 김영삼 뽑을 때 그다음에 98년, 2008년, 2018년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이승만 때는 직접 투표가 있었지만 박정희의 장기 독재 그다음에
그 18년 이후에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은 87 항쟁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직접 우리 손으로 뽑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 그 당시에 법으로는 대통령을 국민투표가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류민단이라고 그래갖고 장충체육관에서 투표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였죠. 그리고 노태우도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라, 법을 바꿔라, 그러면서 호헌철폐, 그러니까 전두환이는 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맞섰죠.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맞으니까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두환에게 현재의 법을 바꾸라 그러면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죠. 그 당시에 80년대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두환이가 그 당시에 7년 단임제를 했었어요. 7년 단임제의 전두환이가 임기 때 노태우를 지정을 하면서 노태우가 민정당을 창당을 하면서 자기가 민정당 총재로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87 항쟁이 마무리가 됐었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안기부였죠. 안기부가 엄청난 공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양김 분열을 위해서 미국에 있던 김대중 대통령을 정치적인 사면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을 가택연금을 해제하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이 양쪽이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면서 노태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인 이후에 양김 분열의 획책을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을 호남을 대표하는 김대중, 영남을 대표하는 김영삼이를 갈라치기를 했고, 그때 그 양김 분열의 우려를 했던 많은 민주 진영의 어떤 분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대표적인 분들이 백기환 선생님, 그리고 수많은 김근태 의장 이런 분들이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맞서면서 그러나 끝내 사자 필승론이라는 그 당시에 김종필이도 나왔거든요. 사자 필승론이라는 이런 이론을 앞세워갖고 서로 김영삼이가 양보해라, 김대중이가 양보해라. 그래서 그 타협점을 못 찾고 결국은 사자 필승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내세웠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노태우랑 김영삼이 사실상 표를 나눠 먹을 것이다. 경남 지방을 중심으로. 그래서 호남이 절대적인 지지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하고 수도권에서 지지를 하며, 고, 그 다음에 김종필이가 영남표를 가져가면 본인이 당선된다는 사장 필승론을 내세워서 양김이 분열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어부지리로 30% 중반밖에 안 얻었는데 노태우가 당선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양김 분열에 책임을 지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굉장한 분노를 쏟았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양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양김 분열에 의해서 또다시 신군부에게 권력을 내줬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결별을 했고 그 이후에 김영삼은 삼당 야합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자유민주연합인가 충청도 기반을 두었던 김종필, 김영삼, 그 다음에 민정당, 노태우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때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때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공과 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하죠. 마산, 부산 이쪽은 굉장히 야성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안동, 독립운동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면 안동 그쪽 밑에 마산 이쪽이 굉장히 우리 독립운동의 메카가 될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삼당 야합 이후에 경남 지방이 보수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민주진영의 어떤 섹터가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호남과 영남이 확연하게 갈라지면서. 김영삼이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본인은 평생 야당 정치인으로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반민주 세력과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어떤 뭐 역대 대통령들 사진 걸려 있는 거 보면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영삼은 평생 야당에 몸을 담고 독재와 싸운 건 맞죠.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수평적인 제대로 된 권력 교체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으로 일어났죠. 그때 이인재가 큰 활약을 했죠. 이인재가 300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40만 표 차로 겨우 이겼죠. 저쪽에서는 이인재, 이회창,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전 어떤 선거든지 전부 안기부와 그 당시에 국정원이 개입이 안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부정선거는 일어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라는 민주정부의 2기 정부가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때 이제 그 돼지저금통이 유행하고, 노사모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조직이 온라인에서 최초로 결성된 게 2002년에 대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대선이 결선이 결성 결선, 온라인 조직들이 결성되고, 여기저기서 그 전에 그 정치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였다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무현의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 경선에서 절대 이인재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1등을 하면서 이제 바람이 불면서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시대,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본격적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가 일어난 건 사실상 2002년 대선 이후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명박근혜 시절을 겪었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 사상가이자 철학가였죠. 너무 민주주의가 뼛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분들 진보 정치 하지만, 상대 민주주의가 너무 의식이 뼛속까지 있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고 고려해주는, 그게 우리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반민주 세력을 처단할 때도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론을 갖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맞이했던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적어도 한 번은 작사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게 노무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IMF 극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반대의 정치 세력을 쳐내거나 그런 것들의 작업을 제대로 못했죠. IMF 극복이 힘들었으니까, 가장 급한 시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게 많은 시민 사회들이, 그리고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무현을 대통령을 만들어 놨는데, 조중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발목을 잡고, 그 당시엔 지금보다도 더 엄혹한 시절이었죠. 조중동과 검찰과 사법부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하나 탄핵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세상에 노무현이라는 변방의 장수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었죠, 걔네들은. 그래서 허구한 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늘안 좋은 뉴스가 도배를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선일보와 맞짱을 뜨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래도 대한민국,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가 손을 잡고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저들에게도 그럼 당신들이 장관이라도 들어와 갖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라고 하면서 대연정을 발표를 했고, 그 대연정을 발표할 때 적어도 우리 민주 진영의 강성 진보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려고 정권 줬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사상과 우리 진보 진영은, 노무현은 적어도 우리 수구 매국 세력들을 한번 정도 작살을 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작살을 내지 않으면서 이제 진보 진영이 노무현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입진보라고 했죠, 그 당시에. 입으로만,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 중에는 여러 수많은 명언이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권력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친일 재산, 그리고 독재 정권에 부역하면서 얻었던 불법적인 재산들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에 시민사회는 민주적인 의식보다는 복수심에 사실 더 많았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단한 번도 우리는 저들에게 칼을 대본 적이 없어요. 늘 칼만 맞아왔어요. 그건 맞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는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늘 칼을 맞고 있지. 우리가 권력을 잡아놓고 저들에게 칼을 휘두르진 않았어요. 우리는 늘 국민 대통합, 용서와 화해라는 말 속에 그거에 신물이 났던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는 지지율이 거의 10%까지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여론에서는 친노 패권주의가 뭐 이명박 그에게 뭐 정권을 빼앗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이라고, 열린우리당이라고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노무현 정부에서 황태자 역할을 하면서 가장 그 정치적으로 많이 성장했던 정동영이 노무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그때 가장 주역이었던 송영길 뭐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 말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 노무현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영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게 외로웠고 그 외로웠던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봉하마을에 가고 평민으로 살고 싶었고 그런데 이명박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이 크니까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논두렁 시계를 조작을 하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고, 그래서 노무현을 지우개에 나섰던, 결국은 이 이명박 정권이 한명숙 총리의 의자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친노를 패족을 만들어야만 본인들 정치, 또 다른, 시민사회의 조직이,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대통령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의 몰락은 시민사회의 몰락과 직결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본인이 그 검찰 그 우병우나 그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그런 놈들이 가장 목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가장 핵심은 노무현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쵸? 스스로가 목숨을 던진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곧, 5.18이 오늘 지나고 이제 다음 주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까, 우리 진보가 결국은 노무현을 버렸거든요. 그때 조중동이 공격할 때 지금 같이 우리가 문재인 지키듯이 끝까지 지지했다라고 하면 열린우리당은 깨지지 않았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문재인을 만드는 바로 부채의식이었던 거예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10년을 울었거든요, 우리가. 10년을 울면서 그 마음속에 노무현의 한, 깨어있는 시민의 주식대님을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이라는 그 대통령에게 우리가 올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을 어느 정도 떨어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5.18 이후에 민주당의 역사고, 지금 또 하나 우리는 부채가 생겼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 부채의식은 이제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노무현보다 더 정치적 배경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소년공을 대통령으로 우리가 못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이제 부채의식에 남아 있는 것이고 그 부채의식이 결국은 윤석열과의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야만 꼭 우리에게는 나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정의를 만드는 것이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의식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시민들이 깨어났고 우리가 원하는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부채의식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또 대통령 이 사람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분에 대한 부채의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지금 이재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늘 민주주의는 피로 일궈낸 민주주의고 결국은 또 다른 시련이 지금 윤석열 정부와 맞닥뜨려져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좋은 현상 같아요. 이재명 후보를 만들어야만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상은 소년공 출신도 꼭 성공해서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상식과 공정이 대한민국에는 꿈트는 나라. 검찰의 쿠데타에 의해서 우리가 당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시민들은 깨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진정 서울 법대를 나오지 않고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서민의 아픔을 알고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적어도 전 세계에 내놔도 창피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부채의식이 생긴 거예요. 제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의식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떨구고 나니까 이재명이라는 꼭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에겐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부채의식이 또 생겼잖아, 이재명에게. 이재명을 못 지켰다. 만약에 이렇게 검찰의 엄혹한 수사가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의해서 당하게 되면 또 우리에겐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은 마음속에 빚을 10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놔드리고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죠. 나보다 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저런 평범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의고 시대 정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